자, 형용사 부사 뭐가 이야기 이때까지도 많이 들어봤다, 그지? 오케이,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형용사 역할, 아가씨 잘 적은 것 같은데 뭐다 못 떠올라?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뭘 수식? 그게 명사 수식. 수식 하는 건 많대. 명사 수식입니다, 그죠? 형용사는 명사 수식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요 꾸며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식한다, 꾸며준다, 수식한다라는 이야기고, 이걸 설명한다라는 게 뭐다? 두 번째 역할 뭐였죠?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 보호 역할.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은 아까 성민이 이야기 잘했지? 보호 역할 맞지? 보호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 주격 보호, 이 형식에서 나오는 거. 목적격 보호, 오 형식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였죠, 그지? A는 B이다의 개념이고, 요 B가 보호였잖아. 맞나요?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라는 것만. 자,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형용사 중에서 좀 특별한 거, many much, a lot of, lots of,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 뭐 수와 양을 나타낸다. 밑에 a few, few, 뭐 이거 표 하나 그리면 되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자,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 중에서도 좀 중요한 수량 형용사라 그래요.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 셀수 있는 게 있고요. 셀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셀수 있고 셀수 없다는 개념이죠? 명사가. 에이?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쓰느냐. 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쓰잖아.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 쓰느냐의 개념이야. 그래서 거의 없는 이란 뜻. 요 우리 뭐 일본 교재 지금 이런 교재 하고 있으니까 거의 없는 이란 뜻으로 쓸수 있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 쓰는 거뭐 있었어? 아, 셀수 있는 명사 앞에 few라는 거 있었죠, 그죠? 셀수 없는 거는 little, 그죠? 그다음에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면서 셀수 없는 아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게 옳지. a few 기억나죠? a few, a little 맞나요? 요거 뒤에 명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인데 뜻은 똑같아.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인데 a few, a little은 셀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 그죠? 근데 조금 있는 이라는 뜻 비슷하게 뭐 약간의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는 거잖아. 약간의 조금의라는 뜻인데 셀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쓰는 게뭐 있었죠? 이런 거 있었잖아. some 약간의 조금 있는, any 약간의 조금 있는. 근데 얘네들이 쌤이 중간에 적은 이유가 뭐야? 상관없이 아무 명사 앞에서나 다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근데 요거 두 개의 차이점 뭐였노? some은 긍정 문장 또는 묻더라도 권유하는 권유 문장. 그 다음에 any는 부정 문장. 그지? 그 다음에 의문 문장. 일반적인 의문 문장에서는 any를 쓰더라.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뜻에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거. 뭐 있었죠? 오케이. 자,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게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만 쓰이는 많은. many. many. 그죠?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만 쓰이는 거. much. 자, 방금 이야기했던 a lot of라든지, lots of라든지, 그 다음에 plenty of라든지, 전부 다 많은이란 뜻은 다 똑같지만, 얘네들은 뭐다?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형용사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요 표만 정리하면 이거 다 끝났잖아. 요표다 정리됐나요? 그러면 106쪽에 그 many, much, a lot of, lots of에 대한 이야기, 그 밑에 2번에 a few, few, a little, little에 대한 이야기, 좀더 적은 게 some, any 이런 거좀더 적은 거다, 그죠? 요 표만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부사. 부사 먼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더라. 뭘 꾸며줍니까? 부산을 꾸며주는 역할만 해. 되게 많았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길인데 좁은 길이다. 요게 명사였죠. 요게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쌤이 더럽게 좁은 길이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지?
이 더럽게 뭐뭐하게로 좀 해석이 되고 주로 ly로 끝나고 이런 단어들이 부사잖아. 맞지? 그래서 부사가 뭘 꾸며줘 너 지금? 부사 지금 뭘 꾸며줬죠?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아까 형용사는 뭘 꾸며줘도 너? 명사를 꾸며주고요. 이거 뭘 꾸며주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자, 첫 번째 형용사를 꾸며주고요. 그다음에 quite 꽤 친절하다. 꽤 친절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동사도 꾸며주죠. 여기서처럼 그는 운전한다. 안전하게 운전한다. 그죠? 동사 꾸며줄 땐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겠지. 그다음에 여기서도 very 같은 것도 부사인데 아주 더럽게 해서 이렇게 아주가 더럽게라는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 이것도 부사거든. 부사가 부사도 꾸며주제. 됐나요? 그 다음에 luckily, 운 좋게 해서 문장 전체를 이렇게 꾸며주기도 한다. 뭘네 가지 꾸며주는 네 가지 역할들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알겠지? 자, 부산이 그러면 아까 ly로 끝나잖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100% 그렇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의 ly다이. 형용사의 ly를 붙이면 부사화 된다. newly, sadly, surely, beautifully거든. 그죠? y로 끝나는 형용사는 easy 같은 거. easily, y를 i로 고친다. 이거 뭐 알고 있죠? happily.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잘 다시 한번 외워 두셔야 됩니다. 외우라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된다.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똑같은 거. 하이하이. 근데 뜻은 두 가지인 거야. 형용사 높은도 되고 높게도 되고. fast fast, early early, near near, late late, hard hard.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밑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이리라고 ly 붙여도 이런 단어가 있거든. 이거 높게가 아니고요. 하이 자체가 높게라는 의미 있었잖아. 하이리는 뭡니까? 매우라는 완전 다른 뜻. Hardly라는 단어도 있어요. 뭐예요? 거의 뭐하지 않다. 완전 다른 뜻. Lately, 최근에. 완전 다른 뜻. Nearly, 거의라는 완전 다른 뜻. 됐나요? 이런 것들을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부사 중에서 또 우리가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은 요거죠. 빈도 부사. 뭐 여기 있는 단어들 정도 외우시면 돼요. 아예 안 하는 거 never, 조금 하는데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 seldom, rarely. 여기 아까 전에 방금 봤던 hardly도 여기 같이 적어놔라. hardly, 그죠? hardly. 이세 가지 다 빈도 부사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sometimes 조금 하는 거, often 자주 흔히 하는 거, usually 보통 대개 이거보다 좀더 많이 하는 거, always는 항상 하는 거. 이거보다 빈도 부사 맞지? 빈도 부사는 딴 거보다 뭐 위치가 중요했죠. 얘들 어디에 쓰니라는 위치. 선생님 하나 딱 기억하라 그랬지? 조, 비, 뒤. 일, 앞. 무슨 말이에요? 조동사와 비동사 바로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맞나? 요 비동사, he is니까 뒤에 often. I will 조동사니까 뒤에. 그죠? She usually work라는 일반 동사니까 앞에. 됐나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은 뭐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개념이니까 내용들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 표현도 쌤뭐 저번에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지? 비교라고 하면 이번 파트 뭐다? 형용사 부사잖아. 맞지? 형용사 부사의 3단 변화가 비교라 그랬어요. 맞나요? 무슨 비교?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형용사 부사의 3단 변화란 말이야. 3단 변화. 그러니까 old라는 원래 모양, 이 원급이죠. 늙은, 낡은, 그죠? 여기다가 older, er 붙이면 더 늙은, 그죠? 여기다가 est 붙이면 가장 늙은. 됐나요? 요 차이점. 그리고 원급하고 같이 쓰는 어구들이 as였어. as 사이에는 원급만 쓴다. 여기 비교급이나 최상급 쓰면 안 되더라. 맞나? 비교급은 뭐였노? 뒤에 같이 쓰는 어구 than하고 같이 쓰잖아. 맞지? er than 구문. 최상급은 앞에다 뭐 쓰더노? the est. 그쵸? 그러니까 the가 있는데 뭐 원급을 뒤에 the old 뭐 이렇게 하면은 물론 뜻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상급 표현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 원급 표현. 요 원급 as에서 앞에 not이 들어가 있으면 앞에 as 대신에 so를 쓸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비교급은 then 이렇게 같이 붙여주시고, 단어가 길 때는 er 붙이는 게 아니고 more 붙인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단어가 길 때는
여기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두 번째 단어가 삼음절 이상일 때는 beautiful, 뭐 여기서처럼 important 이렇게 단어가 좀 길면 OUS로 끝나거나 FUL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은 어떻게? 비교급 앞에서는 more 붙이죠. 얘를 붙이는 게 아니고 최상급은 most 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꼴이 불규칙이 있었잖아. 불규칙. 예를 들어서 원급은 굿이고 비교급은 better, 더 좋은, 최상급은 best, 가장 좋은.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상급 the, est 또는 단어가 길면 the most, 뭐 beautiful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요표 혹시나 모른다면 요표 마지막 오늘 진짜 마지막이니까 좀 외워두세요. 그죠? 대부분은 er, est 붙인다. 요까지. 그러니까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1번. 그다음에 요거 단어가 좀 길면 more, most를 붙인다. 2번. 그다음에 불규칙은 외워라. 됐죠? 자, 111쪽까지 지금 연습 문제, practice 문제 풀어.